자, 여보, 여기는 어디예요? 예, 여기는 그 목포 안암의 그 민어 요리 전문점이라고. 예. 이제 여기에서는 그 민어 요리를 정말 그 목포에서 그 잘하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 목포에 이제 그 동생들이 여기로 초대를 해가지고 한번 민어 그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여기 네. 전화번호도 네. 여기 대가 있는데 네. 이 전화번호가 네. 010에 070 아니야 010이야 이게. 아 010이에요? 예. 가만 저기 7자인지 1자인지 070이에요 070 아니요 070에 7377 2131야?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적어봐요. 뭘 저거 요 찍으면 되죠. 070이에요. 네, 070. 아니, 이거 전화번호 010이니까 070입니다. 070 굳는데, 070. 070도 전화가 있나? 070 있지. 070에 7377. 야, 하여튼, 이 목포 안암내 그 민어 요리 전문점입니다. 지수님. 이게 우리 박영길 근영님께서. 네. 드세요. 이거 좀 찍으려고. 어차피 이거 이제 여기 우리 구독자니까 좀 많이 보시라고. 해갖고 저기 밖에 간판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그러면 저건 해야지. 여기 식당 안에서 이것도 파나봐요. 민어 말른 거하고 이거는 뭐지? 뭐 말른 거 식당 안에 이게 음식으로 해가 나오는 건가? 아니면 쪄가지고 나오는 건가? 아 이걸 이게 민어 새끼예요. 이게 민어 새끼예요? 자연산 우럭 말린 거. 아, 우럭 말린 거. 네. 이래갖고 택배로도 나가고. 택배로 그래. 다 보내주고요. 아, 그러시구나. 고기, 병어, 갈치, 필요만 하시면 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거 3만 원. 이것도 3만 원, 이것도 3만 원. 돈은 뭐예요? 장어. 아, 바다 장어? 바다 장어 말린 거. 아, 이런 거는 어떻게? 살짝 말린 거, 이거는 이쪽에 가지고 고추장 양념해서 볶아먹으면 맛있어요. 아, 이런 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시루에 4만 원. 이게 2시루, 8만 원. 4만 원. 그럼 뱅어 말린 거. 꽃게 같은 것도 여기서 나온 거. 네. 해서 10만 원씩 팔아요. 단분질 돼서 쪽에서 무치기 맛있는 거. 아, 그 양념. 고래 가지고 3만 우리 원이고. 손님들이 드시고 사갖고 많이 가셔요. 그래서 준비를 해놨어요. 옆에 삼촌이 다 손질하시고 저장고가 다 있어요. 꽃게가 좋아요. 꽃게가 이거 먹으면 손님들이 갑오징어도 한 마리씩 다 이렇게 싸가지고 물에 해 먹으면 좋아요. 갑오징어를 물에 해 먹고 껍질 다 벗겨가지고요? 아니 껍질은 안 벗겨졌는데 네. 볶아 먹든지 손질할 때 껍질 벗기기는 쉬워요. 오늘은 그 목포 여행 3일째입니다. 오늘 목포에 와서 여기 그 동생들이 또 그 민어 집에서 아주 그 대접을 잘 해줘가지고 민어를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꽁꽁 눌러주세요. 사랑해요.